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집을 소개하는 민성하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양가도 저렴하고 실입주금이 아주 적은 1층 테라스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소개한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도시는 아니라서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보다는 아이들이 없는 가정에 훨씬 더 적합한 빌라 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최초 분양가가 3억 9,900에서 3억 2,900으로 대폭 인하를 하면서 은행 감정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입주금 1,000만 원 정도면 1층 테라스 빌라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신용점수가 730점이 넘어야 돼요. 요즘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는데 카톡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누르시고요. 자산 들어가서 내 신용점수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스, KCB 모두 730점 넘으시고 소득 증빙만 되면 대출은 가능한 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 단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단지의 모습이고요. 같은 브랜드로는 13개동, 타 브랜드까지 합치면 30개동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작은 아파트 규모 200세대 정도가 넘습니다. 주차는 준공사항으로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지만 대지 지분이 넓어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쯤에 다른 타입, 두 타입을 소개했었는데 그때는 설명 없이 영상으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촬영이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3세대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1층 테라스 세대 한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려면 7칸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2, 3, 4층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1층 세대가 높다는 건 외부에서 1층이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반지하처럼 습하지도 않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방화문에 레버 타입 번호키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오늘 소개할 집의 전용 면적은 19평이고요.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35평 타입입니다. 전실도 넓은 편이고 오른쪽에 벤치 형태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요. 저 아래쪽 모두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키 큰 장 4칸이 띄움 시공되어 있어요. 일괄 수동 스위치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두 개의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작은 방들이랑 거리가 떨어진 왼쪽 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주 예쁜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그림 같은 거 걸 수 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이 주변은 템파보드로 시공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타일을 붙이고 그 사이에 간접 조명을 달아서 예쁜 그림 같은 거 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오면 바로 왼쪽 편에 공용 화장실 만들어서 외출하고 와서 바로 씻을 수 있게 화장실이 입구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장들이 아주 많아요. 이쪽에도 수납장, 이쪽에도 수납장이고요. 그 주방이 보통 빌라에서 보던 주방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빌라 주방이라기보다는 예쁜 카페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아마 D자 동선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요. 위쪽에 이렇게 와인 저장고가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거실창 말고도 오른쪽에 곳곳에 환기 채광창들이 많습니다. 개방감도 좋고요. 오른쪽 구석에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월바우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력 기둥인데 이 개둥을 흑경을 많이 붙였어요. 제가 보통 빌라들 전실에서 신발장 문 한짝을 흑경을 붙여서 외출하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멘트 자주 하는데요. 그 흑경을 이 기둥에 붙여놔서
물론 이렇게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음식 자재가 떨어졌거나 뭐 그런 걸 메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부모님이 직장 갔을 때 이제 하교하고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뭐 메시지 같은 거 전달할 때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화이트 마카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다용도실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좀 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넓어서 세탁기, 건조기, 추가 냉장고 뭐 다 세울 수 있고요. 아래쪽에 수전도 있고 세탁기 자리는 여기에요. 세탁기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아래쪽에 넣으면 되고 워시타워 사용하신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들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여기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주변은 뭐 세탁 관련된 용품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귀뚜라미 제품이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방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 바닥은 거실, 주방 모두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에어컨은 똑같이 있는데 붙박이장 안쪽에 옷 수납 공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문 일부러 열어놨는데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냥 문짝 4개짜리 수납장 같은데요. 이 오른쪽은 보통의 수납장이고 이 안쪽에 추가로 여유있게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행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주방과 대면 형태로 있는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거실에는 실링 팬이 추가되었고요. 용량이 큰 에어컨 옆쪽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단지 소개했던 다른 집보다는 이 집이 확실히 인테리어가 예뻐서 그런지 분양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쪽에 이 파벽돌을 시공을 했는데요. 보통 파벽돌을 실내에 붙이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 텐데 이 집은 나무 인테리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 실링팬도 나무고요. 저 안방 들어가는 문도 간살도 문 나무인데요. 그리고 파벽돌 색상이 브라운 색상을 띄어서 그런지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샤시는 현대 제품 이중 샤시고요. 1층 테라스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실 앞쪽은 대지 모양 때문에 요 가로폭이 많이 넓진 않는데요. 이 안쪽으로 오시면 안방에서도 이 테라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는 윗집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어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도 조절기는 거실에만 있습니다. 안방 문을 아주 고가의 간살 도어를 달았습니다. 요거를 열면 보통 방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드레스룸을 입구 쪽에 배치를 했어요. 조금 의아한 인테리어였는데 또 생각을 달리하면 안방에서 누군가 자고 있을 때 외부에서 꺼내고 싶은 옷을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 하나 더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안방이에요. 예전에 이 100인치 스크린 주는 집도 꽤 있었는데 여기도 안방에 100인치 스크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만 하나 달아서 주무시기 전에 여기서 영화도 보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입구 쪽에 세면대, 안쪽에 변기, 그리고 공간이 많이 넓진 않지만 샤워를 할 수 있게 수전을 달아놨습니다. 안방에서도
야외 베란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분양가도 아주 좋고요. 또 분양가를 인하해서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져서 대출도 많이 나와요. 이 일반층은 전액 담보대출로 나왔는데 테라스는 실입주금이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 집은 인테리어도 상당히 예뻤고 기본 옵션도 많이 있는 집이라서 아마 다른 집들보다 조금 분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